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알아보죠. Something of a 명사. 이건 이라고 쓰인 건 전에도 한번 다뤘다는 거예요. 예, something은 명사잖아요. 이게 something이 예, 다음에 여기 있어갖고 여기서 명사를 꾸밀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두지 못하고 앞으로 끄집어내면서 그냥 연결을 못 시키니까 사이에 오브를 하나 집어넣어서 something of a 명사를 쓰는 거예요. A lot of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It's getting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It's getting late. 늦어지고 있네요. Poppy remarks as he walked from tent to tent. Tent to tent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Do you have to go home? 집에 가셔야 해요. I can stay for a while. 좀 한동안은 머물 수 있어라고 베일리 says. 베일리는 말한다. He has become something of 외워서 해도 돼요. 좀 전문가가 되어버렸다. As sneaking back 안 보이죠? 내려가야죠. Sneaking back은 스니커 고무 바닥이 고무로 된 거예요. 원래 스니커는 몰래 그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가는 거. 스니커 아시죠? 스니커 운동화. Back into his house. 몰래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좀 도사가 되었다. Without waking anyone. 누구도 깨우지 않고. So he has been staying at the circus later and later each night. 매일 밤 서커스 안에 늦게 머무르곤 했었다. 이런 거죠. Night Circus by Edith Morgenstein 304페이지. 오래간만에 이 제목을 적었네요. Night Circus라고. 재미있게 본 책입니다. 문학사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야간 서커스라고 굉장히 여자가 이게 재미있게 글을 썼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죠. The meal was sumptuous. 식사가 풍성했고 and Russian standards, 러시아 기준으로도 something of fairy tale, 아주 동화 같은 것이 그런 점이 좀 있었다 이런 거죠. Something of fairy tale. There are no few then, 적지 않은 거니까 무려 12개의 cold appetizer가 있고 including the rarest of treats, 아주 진귀한 요리들, fresh tomato, 신선한 토마토와 국한박 오이, all highly salted. 그냥 모두 아주 소금기 쳐지고 스파이 향신료가 붙은 거. 보드카와 터라인절. 보드카는 아주 풍성했다.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니까요. 보드카는 뭐 쏟아져 내리듯 했다. As they were eating main dish, 주 요리를 먹을 때 올가의 어머니는 아나운서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발표했다. For this marvelous salmon, 이 멋진 연어를 위해서 salmon, we have Dmitri Petrovich to thank. 우리는 드미트리 페브로비치에게 감사한다 그런 거죠. A, B에 들어갈 단어는 5부죠. 쭉 내려가고요. Fairy Tale 또는 Fairy Story라 그러는데 동화 또는 이제 동화라는 건 꿈은 이야기죠. 동화가 사실인 거 봤어요. 상징적인 거죠. Be just fairy tale.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런 거죠. His story being a billionaire. 백만장자라는 그의 얘기는 just a fairy tale.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Torrential은 아주 풍성한 이런 뜻이고요. Not more than가 not less than은 순화양을 not을 쓸 때는 요거는 at most, at least로 하시면 돼요. 이건 at most니까 적어도. Enlist는 적어도, Enmost는 기껏 해야 돼요. 이거 모를 때 쓰는 말이고요. No more than과 no less than 또는 높이어 되는 수의 양을 알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많지 않은 거니까 적다는 뜻으로. No less는 적지 않다는, 높이어나 이건 적지 않다는 뜻이니까 많다는 느낌이에요. 무려 식이나가 되고 이거는 겨우 조금의 뜻이 되죠. There are no more, no fewer than, 무려 12개의 appetizer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다 쉽죠. Something over and. 그는 something, 부서의 중요한 인물이다, something이. He thinks he is some, 상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something이 보통 명사처럼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I have many friends, 친구들이 많다. Some doubt about it. 약간의 의심이 있다. I don't have much doubt about it. 그다지, 근데 much는 부정문에서 그다지라고 해요. 그다지 많은 의심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many와 some과 much가 양호 한정사, 수나 양을 표시하는 명사를 양화사, quantifier라고 얘기해요. quantifier에서 저는 많이 쓰는 용어예요. 양호 한정사. 여러분은 뭐 낯설 수도 있겠네요. 명사 앞에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I have a lot of friends 안 돼요. a lot은 양호 한정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그냥 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건 잘 알죠. A lot of 이렇게 쓴다는 거. A lot of. 중간에 of를 붙여서 쓰는, 집어넣어서 쓰는 거예요. I have a lot doubt. 이것도 안 돼요. A lot은 doubt가 불가사 명사라고 하더라도 A lot은 여기다 중간에다 쓰면 안 돼요. 당연히 이것도 수양에 대해서 다 쓰잖아. 그래서 A lot of는 수양에 대해서 다 쓴다 그러죠. 중간에 of를 넣어서 연결할 수 있어요. Something doubt. some과 달리 something은 명사로서 양호한정사가 아니잖아요. something 이거 못 쓰는 거야 앞에. 따라서 중간에 of를 넣어서 약간의 의심, something 요럴 때는 약간의 띠란 뜻이야. Something of doubt crossed my mind. 약간의 의심의 마음이 떠올랐다. 이건 불가사 명사로 쓰인 거고, something of 어가 붙는 경우도 있죠. 어가 붙는 게 많죠. Fairly good at 또는 fairly good knowledge인 거죠. 상당한. My friend a something poet는 안 되고요. 상당한 시인이다 그럴 때 something of a poet. 여러분이 대단한 시인이다 그러면 much of a poet를 쓰는 거죠. Something of a poet고요. 어와 poet 사이에 poet를 수식할 수가 없어 something을 앞으로 분리시키고 중간에 전치사 of를 집어넣는 거죠. Something of a magician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something of a 상당한 피아니스트다. I am a something of a scholar. 저는 상당한 학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자랑할 수도 있는 거죠. She is something of a celeb. 요즘 말하는 유명인사 셀럽이다. You are something of a fairy tale. 야, 이거 동화 속의 이야기 같아. 좀, a girl has a problem.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때는 잘 산다는 거지. 이런 거죠. So perhaps it's not surprising. My life has been something of 좀 동화적인 면이 있다는 거. 놀라운 게 아니야. Let me tell you a story. 얘기를 하나 해줄게. 이런 거죠. 다소 조금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Wood's performance in tournament에서의 우드의 성적은 was 좀 disappointed.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좀이란 뜻으로도 쓰여요. Joanna and I decided to wanted to see something of France를 조금 보기 원했다고 귀국하기 전에. As much as I, 이거 양보와 강화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나는 셰익스피어 필름 영화를 몹시 좋아하긴 하지만, however, 하지만 this was something 좀 실망스럽다. 다소 실망스럽다. Be somehow of도 있어요. He lost somehow of. 그는 좀 힘을 좀 잃었다. Somehow는 보통 때는 부사지만 something과 같은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I believe in Christ. 예수 믿고 because I know something of his power in my 제 삶과 제 삶에서의 예수님의 힘을 좀 알고 상당한 힘을 알고 쓰인 다른 사람 삶에서도 봤다 이거죠. He treated to me somehow of his life. 삶의 상당 부분을 나에게 related 얘기했다. To understand Soren Kierkegaard is helpful 도움이 된다. Something of his life. 그의 삶을 좀 아는데, 상당 부분 아는데. He's awesome 말안 돼요. 원래는 부사인데 something의 경우 역시 명사 앞에 쓸수 없으므로 of를 끄집어내고 of를 쓰는 거야. Somehow of a lie. 상당한 거짓말쟁이다. I'm somehow of a goofy. 멍청한 인간이다. Goofy. The movie stars somehow of a typical coming of age. 막 성년이 되는 성인을 앞둔 10대 코미디로, teen 코미디로 그런 길로 시작하지만, it's getting much better later. 뒷부분은 훨씬 좋아진다. 이런 거죠. 길이가 굉장히 길었죠?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